저 선수들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오늘은 같이 안 왔어요? 지금 한국 같이 불량이 소리가 나는데 같이 갑니다. 보기 전에 좀 관련된 것들 좀 아니요, 이제는 뭐 어차피 설레어 봐야 뭐 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체념하고 그렇게 왔죠. 좋네요. 역시 야구장이 있으니까 좋네요. 이거 작년까지만 할게. 그렇죠. 오랜만에 이렇게 부장에서 만나니까. 아 같이 뛰고 싶고 이런데 그게 안 되니까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는 제가 홍보대사다 보니까 빨리 삼성을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중립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빨리 이제 10개 구단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봐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적응 기간이 아닐까. 시즌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이제 은퇴한 지 한 네 달 정도 지났으니까 적응은 됐는 것 같아요. 야구 이제 보는 재미를 느껴야죠. 하는 재미보다는 이제 보는 재미. 네? 남다르시다. 그렇죠. 이게 작년까지 뛰었었는데 부럽죠. 어우 좋네요.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야구장 처음이니까 은퇴하고. 김목과의 말씀은 이제 뛸 수 네. 있는 것 그렇죠. 뛸 수, 왜냐하면 한번 나가면 못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러운 거죠. 야구할 야구 선수가 제일 재밌고 제일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시고 모든 선수들한테 어차피 나오면은 돌아가지 못하니까 선수들가 제일 풍족하니까. 이왕 여기 오늘 이 부장 찾아온 중에 함께 있던 그 삼성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어떤 말이세요? 부상 당하지 말고 캠프 마무리 잘 하고 좋은 성적 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걸 다 성과를 거두고 갔으니까. 이건 뭐 삼성 라이온즈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단도 다 똑같은 거예요. 이제는 다 야구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팀에 있었던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야구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